사진 기자님들 취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우혁역의 박시우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역시 취재 열기도 뜨겁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에서 거산그룹 며느리가 된 한정원 역의 장희진 씨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네, 역시 사진 기자님들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무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한정원 역의 장희진 씨, 네, 정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 한번 봐주실까요? 네, 오늘 환한 미소가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예. 네, 가운데도 한번더 봐주시죠. 아무래도 여주인공이시다 보니까, 또, 취재 열기가 역시나 뜨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산그룹 안주인이시죠. 포커페이스의 대가, 정치가의 딸답게 아주 권모술수에 능해서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현숙 역의 김혜숙 씨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분이신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화이트 정장을 또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거산그룹의 정말 데모다우신 그런 포스를 역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산그룹 혼외 좌식으로 의붓어머니 신현숙을 안심시키기 위해 30여 년을 순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살아가지만 뒤늦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태민호 역의 김지훈 씨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민호 역의 김지훈 씨 역시 먼저 네,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버지 강단과 어머니의 처세술을 꼭 닮은 거산그룹의 장녀, 집안 내에서 가장 상식적이며 바른 소리를 하는 태유라 역을 맡은 장신영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오늘 또 블랙 원피스를 아름답게 입고 오셨는데요. 왼쪽부터 사진 취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그 드라마 캐릭터와 닮은 우아한 모습으로 진행 중이신데요. 네. 괜찮아요. 예, 정면 한번더 봐주실까요? 예. 장신영 씨께서는 뭐 워낙 알아서 이렇게 각도를 바꿔주셔서 제가 별도의 멘트를 드리지 않았는데, 왼쪽 보시고 정면 한 번만 더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괜찮으십니까? 예, 오른쪽 한번더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심하고 유약한 마마보이로 자신의 치졸한 마음을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는 척, 포장하고 살아가는 태수호 역의 송재희 씨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수호 역의 송재희 씨, 역시 왼쪽부터 사진 취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분들이 블랙 앤 화이트 또는 뭐 수트로 아주 멋지게 드라마의 포스터와 좀 확실히 어울리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언론 재벌과의 장손녀로 자부심이 대단하고 오만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표정은 굉장히 따뜻하십니다. 독선적인 나영은 역의 임정은 씨, 네, 무대 위로 모시겠고요. 역시 왼쪽부터 사진 취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더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취재 열기가 뜨거운데요. 다시 한번 보도를 잘 부탁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단독샷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그룹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룹 사진은요, 먼저 박시호 씨, 장희진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커플 사진인데요. 추악한 현실에 지쳐가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욕망으로 뒤덮인 격정적 사랑을 보여줄 남녀 주인공 분들이시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또두 분의 격정적인 포즈를 부탁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부터 사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장희진 씨는 잠깐 머물러 주시고요. 네, 박시우 씨는 잠시 아래로 모시고, 이번에 김지훈 씨와의 커플 촬영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메이커 두 사람의 만남으로 행복해 보이는 외면 뒤에 지나친 사랑으로 망가져버린 남녀를 표현할 예정인데요. 장희진, 김지훈 씨의 두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 취재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고요. 네, 두분다 이번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지우 씨한번더 와주셔야겠네요. 박지우 씨와 장신영 씨 촬영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로 돈독한 선후배 사이를 자랑하는 두 사람에게 또 어떠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박시호, 장신영 두 분의 사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사진 취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취재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박시우 씨만 좀 앞쪽으로, 네, 저희 무대로 모시고요. 이번에 거산그룹 촬영이 있기 때문에, 장신영 씨는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박시우 씨만 내려와 달라는 말을 제가 표현이 살짝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산그룹 단체 사진입니다. 네, 김혜숙 씨, 김지훈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재희 씨도 나와주시고요. 거대 재벌그룹 거산가의 안주인과 장녀 두 아들,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욕망 앞에서 인간성 이 거세된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거산그룹의 가족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역시 김혜숙 선생님의 포스가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보도될 자료니까 가족 사진만큼은 좀 화목하게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취재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송재희 씨만 남아주시고요. 네, 송재희 씨, 임정은 씨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촬영되는 분들 먼저 호명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네, 세 분 무대 아래로 모시고요. 송재희 씨, 임정은 씨, 두 사람은 정략 결혼한 쇼윈도 부부인데요.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쿨케미를 과시하며 그게 또 다른 긴장감을 불어넣게 됩니다. 네, 왼쪽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쇼윈도 부부라고 하셨는데 쇼윈도에 걸맞는 아주 화사한 웃음으로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출연진 전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두 분 남아주시고요. 네, 출연진 전체 그리고 저희 감독님, 윤성식 감독님 함께 전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과 7명의 연기자분들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TV조선 특별 기획 드라마 바벨의 주역들입니다. 자, 앞서 진행한 대로 왼쪽부터 저희 방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출연진 여러분 왼쪽을 향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조금 더 왼쪽으로. 네. 네, 왼쪽에 계신 기자분들부터 취재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네,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면 쪽 향하겠습니다. 네, 역시 정면도 편안하게 포즈 취해주시고요. 아, 화이팅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바벨의 화이팅을 기원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이번에 하트 한번 해볼까요? 요즘 뭐 이 하트 포즈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조금 붙어주시고요. 네, 아기 하트로 한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른쪽 기자님들 취재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역시 좀 편안하게 한번 포즈 취해 주시고요. 네, 네, 아기 하트로 역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팅도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러면 차례로 바벨에서 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또 기대하는 바 또는 소감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저희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요? 네, 그러면 네, 저희 장신영 씨부터 네, 왼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벨에서 테우라 역을 맡은 장시영입니다. 이렇게 앉으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앉아있어서 너무 긴장되는데 저희 바벨 지금 열심히 잘 찍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훈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바벨에서 테미노 역할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네. 역할 소개도 여기서 하나요? 네, 하셔도 할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맡은 테미노 역할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좀 불온하고 불행한 그런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약간 악마성을 좀 이렇게 안에 내재하게 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마적인 모습들이 이제 야망으로 표출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 개인적으로 드라마에서 좀 보기 힘든, 찾아보기 힘든 강렬한 악역이어서 매력을 느끼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정원 역을 맡은 장희진입니다. 재벌가 며느리이자 톱스타이기도 하고요.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하면서 또 남자 배우 차우혁이랑 또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하면 되죠. 네. 감독님 오셔가지고. 일단 다 소개 끝나시고 감독님 네. 말씀하세요. 차우 형 역할을 맡은 박시우입니다. 네. 냉철한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멋진 배우분들하고 또 훌륭한 스태프분들하고 정말 한신한신 공들여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혜숙 선생님. 네, 저는 바벨에서 그 거상그룹 안주인 신현숙 역을 맡은 김혜숙입니다. 그 자식 때문에 욕망의 화신이 점점 돼가는 그런 역인데요. 이런 좋은 작품에 또 좋은 감독님 또 좋은 배우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유약한 마마보이자 거산그룹의 장남, 그리고 우리 엄마의 아들, 네, 태수 역할 맡은 송재희입니다. 너무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고, 또 처음에 시나리오 받아보고, 또 아까 그 영상 받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신기할 정도로 이게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네, 함께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 참 네, 기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은 씨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영은 역할을 맡은 임정은입니다. 나영은은 사실 언론 재벌계의 손녀로서 자부심도 강하고 독선적인데 그녀가 이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삶이 좀 바뀌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연기를 하게 돼서 좀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윤성식 감독님께 바벨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벨의 연출을 맡은 윤성식입니다. 바벨은 그 우리 포스터에도 적혀 있듯이 미스터리 격정 멜로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절절한 멜로 드라마를 연출해 보고 싶은 욕구가 늘 있었는데 처음 바벨 대본을 접했을 때 굉장히 그 의욕이 솟았고요. 또 대본을 만들어 가면서 더 자신감이 생겼고 특히나 그 우리 훌륭한 배우분들 출연 결심해 주신 거 지금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는데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모여주셨고 또 현장에서 늘 최선의 연기로 임해주셔서 작품의 완성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재미를 잃지 않는 긴장감을 잃지 않는 드라마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끝까지 저희 바벨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대체로 사실 제작 발표회 때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질문으로 많이 기사를 써주시던데요.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먼저 좀 드리면요. 바벨 캐스팅을 앞두고 뭐 연기 본좌들의 집합소, 막강 라인업이라는 수식어 붙고 있는데 배우분들 캐스팅하게 된 이유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감독 입장에서 예. 그 대본을 처음 보고 이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는데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많이 해보고 조합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예. 그런데 늘 그 방송을 앞두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캐릭터들마다 자기 주인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일곱 분의 배우분들이 우리 드라마의 주요 캐릭터들로서 마땅한 주인들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저희가 접촉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캐스팅이었는데 모두들 흔쾌히 대본을 보고 또 캐릭터의 매력을 보고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또 기대 이상으로 또 연기에 그 열심을 내주셔서 지금 굉장히 그 드라마가 대본 자체도 탄탄하지만 그 완성된 드라마가 더욱더 그 완결성을 보이고 있어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배우분들께 또 각별한 인사를 전해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 저희 바벨 센세이셔널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될 시청자분들께 감독님께서 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미스터리 격정 멜로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스터리적인 장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요.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드라마는 아니고요. 사실 검사 차우혁과 재벌가 며느리 한정원의 이루기 힘들 것 같은 사랑. 근데 운명처럼 다가와서 결국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예측 불가이고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이 뭐 제일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그 미스터리 장르 속에서 그 저희가 재벌가의 그 권력, 암투, 욕망 이런 것들의 이면, 추악한 이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면들이 우리가 흔히 봐왔던 모습들과는 많이 다른 좀 색다르달까, 파격적이라달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맡고 계신 게 우리 김혜숙 선생님이 맡으신 신현숙 역할 또 태민호, 태수호 역할들이 펼칠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회마다 보실 때마다 다르고 뭔가 색다르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라서 그런 그 캐릭터의 변주들을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릭터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저희 또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먼저 박시호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작이 끝나고 쉴 틈 없이 아주 바쁘게 바벨 출연 결정하셨어요. 바벨의 어떤 매력에 빠져서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작 끝나지 얼마 안 돼서, 끝나기 전에 아마 대본을 받아봤을 거예요. 네. 네. 보통 작품 하나 끝나고 좀 휴식 기간을 좀 갖고 충전 시간을 좀 갔는데, 대본을 처음엔 기대 안 하고 읽었었어요. 안 하고 읽었었는데, 일부 읽다 보니까 정말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요. 예,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디테일한 또 윤성식 감독님의 또 연출력 그리고 우리 모두 배우분들을 보고 예, 작품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나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을 보고 또 선택을 하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사 역을 맡으셨어요. 뭐 보통 검사도 아니고 열혈 검사인데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중점을 두셨던 포인트가 있으신지. 좀 냉철한 좀 카리스마가 있는 검사 역할이라 네. 기존에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차가운 그리고 무거운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 같아서 네,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릴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격정 멜로는 또 제가 또 처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배우와의 또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거의 첫 촬영부터 아마 키스신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첫 촬영부터 아마 키스신을 찍어서 뜨거운 호흡을 시작하셨네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더 네,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희진 씨께서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과의 또 케미는 어떠신가요? 특히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캐릭터가 있을까요? 차우혁과 또 누구? 네, 차우혁과 네. 또 신현숙 역할 맡은 해숙 선생님. 네. 전 김지훈 씨가 네. 아닐까 했는데 의외로. 그리고, 예. 역시 김지훈 씨. 다 얘기하려고 예. 했습니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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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굉장히, 차우혁하고 굉장히 대립되는 관계예요. 네. 그래서 이 둘과의 이런 대립 관계도 굉장히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지훈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번에 악역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 아닌가요? 하여튼 뭐 현장에서 만나봤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매력 있게 빠질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배우께 질문을 여주인공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진 씨 같은 경우 한정원 캐릭터와 좀 닮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실제로 캐릭터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부분일까요? 제 실제 성격이랑 비슷하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기존에 맡아왔던 역할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좀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좀 미스테리한 역할들을 좀 맡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한정원 캐릭터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확실히 좀 굉장히 좀 변화도 많이 있고 감정 표현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다 보니까 연기하면서 저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공감하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장희진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닮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평소에 하셨던 캐릭터와 닮아서 아, 장희진 씨의 그 느낌과 계속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촬영하시면서? 사실 저는 민호 오빠만 만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현 오빠랑 네. 촬영하는 날만 되면 네. 밤에 약간 잠이 안 와요. 그럴 정도로 지윤 오빠랑 이제 촬영하는 씬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긴 너무 하는데 설레어서 네 그건 좀 안 좋은 기억인 것 같고요. 좋은 기억은 또 네. 시우 오빠랑 많이 찍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화사한 미소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대선배님 김혜숙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라 지금 감정이 엄청 이입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TV조선 개국 멤버예요. 그쯤에 저희 김혜숙 선생님께서 또 아주 푸근한 역할로 저희 드라마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요 완전 변신을 하셨어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들로 캐릭터를 지금 연기하고 계신데 기분은 어떠셨는지? 네. 예, 항상 연기하는 배우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좀 새로운 캐릭터나 새로운 그런 작품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예. 흥분이 되죠. 예,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 굉장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네, 굉장히 설레셨고 혹시 저희가 봐야 될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캐릭터에서? 네, 제 캐릭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 굉장히 사연을 비밀과 사연과 어떻게 보면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산그룹이라는 어마한 재벌의 안주인으로서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에 그릇된 모종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욕망의 화신으로 점점 변해가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욕심의 끝이 어딘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김지훈 씨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급 악역 캐릭터예요. 사실 항상 이렇게 좀 스윗하시고 뭔가 순정파인 김지훈 씨의 역할을 만나봤었는데 처음 이 캐릭터 접했을 때 기분 어떠셨나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악역을 해본 있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래전이라 네. 근데 이제 대본으로 태민호라는 역할을 접했을 때 과연 드라마에서 이렇게까지 강렬한 악역이 언제 또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김혜수 선생님처럼 늘 배우는 변신을 꿈꾸고 새로운 역할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를 크게 느껴서 이제 저한테도 사실 도전이긴 했거든요.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그러니까 특히 이 인물은 좀 기존의 악역이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나쁜 놈, 단순히 뭔가 광기 어린, 뭔가 정신병자 같은 막 그런 매니악한 이런 것보다는 제가 느낀 태민호라는 역할은 좀 정말 악마의 어떤 현신? 그냥 정말 악마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촬영을 할 때는 진짜 나는 악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스스로 채널을 시키시면서 네. 채널을 하면서 나는 악마야 이러면서 정말 연기를 했던 부분도 많았고 또 이 역할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들도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런 가장 참고했던 영화는 그 알파치노의 주인공인 데블스 어드버킷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알파치노가 이제 정말 악마의 현신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어떤 정말 악마적인 절대적인 압도감을 좀 제가 표현해 내고자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저도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아직 모니터를 못 해보고, 또 감독님을 이제 절대적으로 믿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그냥 한번 하면 바로 오케이 하실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직 다 덜 한 것 같은데 감독님이 자꾸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네. 이게 맞나 틀리나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감독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감독님이 오케이 하셨으면은 분명히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 악마 민호, 악마 지훈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계속 이어서 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이크의 이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하고 임성은 씨께 질문 있는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지금 주말 드라마 중에 SBS 운명과 분노가 격정멜로라는 타이틀로 지금 방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바벨이 어떤 격정멜로로서 어떤 차별점을 두고 방영이 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임성은 씨는 오랜만에 복귀로 알고 있는데 공백기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각 드라마마다 각자의 색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바벨에서 표방하는 격정 멜로라는 거는 글쎄요. 멜로 드라마 하면은 그냥 감독을 하면서도 느낀 게 늘 포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 멋있게 포장되어 있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드라마의 이야기 또 우리 드라마 속에 담겨진 사랑 이야기는 조금 더 리얼한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사실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4부까지는 19세를 연령 제한을 19세로 두고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사실적이고 리얼한 표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꼭 무슨 야하고 선정적인 장면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또 감정을 표현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극적인 요소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표방했고 또 그 미스터리라는 그 기본 구조를 깔고 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드라마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임정은 씨께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 소감 여쭤보셨어요. 네, 저는 그동안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사실 너무 행복했었고 근데 그쯤에 연기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는데 그쯤에 바벨이라는 신호를 받게 됐어요. 근데 봤는데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또 감정을 또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정말 고민 없이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촬영하는 중에도 아주 즐겁게 안 해봤던 해보고 싶었던 그 느낌을 살려서 열심히 나영원처럼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엄마가 되셔서 그런지 훨씬 더 여유 있고 좀 온화해지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번 작품에서의 또 복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준비한 대로 장신영 씨 인터뷰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장신영 씨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박시우 씨와 처음 호흡 맞추고 계신데 두 분의 호흡 어떠신지? 네. 사실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차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아니고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또 유머러스한 모습도 계셔가지고 현장에서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태유라와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태유라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유라라는 네. 친구는 사실 거상그룹에서는 뭐랄까 혼자 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혼자 뭔가 나와 있듯이 뭔가 자기 할 말을 하고 네. 그래도 스스로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욕망과 욕정과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자기 일로서 되게 당돌한 똑똑한 여자인데 그 안에서도 그 거상 그룹의 그런 힘든가 무거운가 이런 거를 버리고자 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약간의 외로운 인물인 것 같아요. 처음 감독님과 미팅을 하면서도 네. 이 여자도 누군가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그런 존재감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게 기댔던 사람이 이제 박시효 선배님의 이제 그 역할을 네. 기대는 거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제가 후반반에 갈수록 약간의 뭐랄까 그 올바르고 고준 여자가 조금의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원래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좀 외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극 중에서 태유라의 캐릭터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재희 씨. 네, 그동안 보여줬던 이미지와 180도 다른 아주 거침없는 연기를 선보이게 될 예정이신데요. 송재희 씨 임하시는 소감, 각오 어떠실지 궁금해요. 저 또한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접하고 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배우를 하면서 정말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애착이 갔었고 또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이 정말 현실로 일어났다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뭐 제가 이 역할을 하고 또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만들어졌네. 정말 네, 촬영장 갈 때 연기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두 분 부부분들의 호흡이 좀 궁금해요. 송재희 씨, 임정은 씨 각각 좀 대답해 주신다면 네 어떠세요? 부부의 호흡은? 네. 저희가 네. 쇼인도 부부거든요. 네. 그래서 막 친해지려고 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극중의 그 리얼함을 위해서 네, 거리를 두신다. 네, 재밌네요. 그런 친해져야 한다는 예. 부담감은 없어서 오히려 되게 네, 자연스럽게 네. 친해졌고요. 네. 워낙 정은 씨가 성격이 좋아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영혼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걸 보고 참. 네, 편안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임정훈 씨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근데 저희 부부가 쇼윈도 현실, 현대판 쇼윈도 부부긴 한데요. 네. 사실 되게 과감하게 보여줄 부분들이 많아서 어쩌면 되게 즐거운 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해보지 않았던 과감하게 표현도 해보고 오빠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인물의 너무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네. 사실 촬영할 때는 그 인물이 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즐겁고 좋은 씬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이 쇼윈도 부부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끝으로 저희 또 대선배님이신 김혜숙 씨의 마무리 인사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질문 한 분 계셔서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동화닷컴 최윤나 기자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 케이블 드라마가 지금 되게 높은 시청률을 타 방송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드라마 시청률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신지 또 혹시 뭐 공약 같은 거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김혜숙 선생님께서 대답해 사실은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 동화닷컴 기자님과 저랑 통한 것 같아요. 시청률 저희 7% 공약이라고 얼핏 들었는데 예 그리고 박시우 씨, 김혜숙 선생님 다 한 분씩 들어볼까요? 네. 네, 좀 전에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케이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작품을 작품에 임하기 전에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이걸 공중파로는 쉽게 접하기 힘든 드라마인 것 같다 했는데 저희 드라마가 19금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9번에서 19금 방송이 되죠? 네. 네,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그리고 시청률 공략. 네, 시청률 공략. 7%만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뭐 저희 드라마가 6%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네. 7%도 능가할 거라고 사원의 네. 한 사람으로서 예측합니다만 네 응원을 네. 보내고요. 그리고 끝으로 김희숙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청률 공약 다 같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네. 해야 되나요? 네. 아, 저희가 그 아까도 시호 씨가 얘기했지만 정말 그 공중파나 타 방송에서 볼 수 없을 아마 이렇게 예고편도 저희도 봤지만 정말 재미있고 짜릿하고 예, 실망시키지 않을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7%가 되면 저희가 저희 배우 모두 뭐 바벨에 썼던 소품들이나 아니면 저희의 그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모든 거 해서 저희가 그 바자회나 작은 7%가 되면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배우 모두 7% 이상이 되면 그런 모임을 한번 해서 네. 사회에 같이 한번 동참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바자회 때도 기자님들 꼭 취재에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7%를 꼭 돌파할 것 같기 때문에 바자회 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아, 네, 질문 한 번 더 받아도 괜찮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 시간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명쾌하게 좀 말씀을 잘해주셔서 추가 질문이 없을 것도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0시 50분 TV조선 특별기획 드라마 바벨 첫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스마트폰 검색해보니까 이미 기사 많이 올려주셨던데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기사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네,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사진을 찍으신다고 오늘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